셀틱과 IT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비메이커로 뮤직비디오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 뮤직비디오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.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여러 장 넣고 그 밑에 배경음악으로 관련된 배경음악을 깔고 그리고 맨 앞에는 자막, 그 뮤비의 제목을 자막을 이용해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홈에 들어가서 일단 제목을 만듭니다.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넣으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일단 제목을 쓰고요. 그 다음에 배경색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 싶으면 이 배경색에서 색깔을 바꿉니다. 클릭해서 바꾸고 당연히 제목도 색깔을 바꿔야겠죠. 제목은 먼저 글씨체부터 일단 바꿔보겠습니다. 글씨체를 바꾸고요. 그 다음에 좀 늘려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좀 키워주고요.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일단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. 예,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글씨 뭐 크기라든가 뭐 이것저것 지정하는 것은 뭐 여기 기본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효과,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갈 효과를 뭐 넣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보이듯이 클릭을 해주면 뭐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끔 넣어주면 됩니다. 종류가 많으니까요. 이것도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가서 제목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작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그 제작진 들어갈 내용이 생기거든요. 제작진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름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. 뭐라고 쓸까?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요. 글씨 색깔은 뭐 파랑으로 뭐 바꿔준다든가 해서 조그맣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홈에 다시 가서 비디오 및 사진 추가에 들어가서 사진 제가 그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배열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. 이 만들 사진을 다 지정해서 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. 사진이 다 들어가고 이제 맨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제작진 들어갈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끝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작진 앞에다 커서를 놓고 클릭해서 잡아당겨서 맨 끝부분에다가 드래그 시키면 됩니다. 클릭해서 드래그 시키면 맨 끝부분에 위치가 됩니다. 예, 제작진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끌어다가 놓으니까 맨 끝부분에 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어넣은 사진들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이제 제작진 이름이 들어간 부분이고요.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다시 홈에 가서 음악 추가 눌러서 커서를 맨 앞에다 놓고 음악 추가 눌러서 예 다운받은 음악을 예,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밑부분에 이렇게 음악이 설정이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끝부분까지 다 들어가면 커서를 맨 앞에다 놓고 미리 보기 눌러주면 예,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제목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넣고 맨 끝에 뭐 제작진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작진까지 넣어줬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배경음악을 깔아줬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동영상 저장 있습니다. 이것을 눌러서
그 해상도 디스플레이용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이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이제 이 저장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 강의가 끝나는 대로 지금 간단하게 만든 뮤직비디오가 방영이 될 겁니다.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십시오. 예, 오늘은 이상입니다. Thank you.